이번 시간은 3D Max 스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lt W 키로 퍼스펙티브를 크게 만든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3D Max에서 물체를 조종하거나 물체를 정확하게 맞출 때, 모델링을 할때 특히 스냅이 필요합니다. 스냅은 메인 툴바에 자석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스냅의 앞자인 S키를 이용해서 스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앵글 스냅은 A키를 이용해서 각도를 이용해서 물체를 회전할 수 있게 되죠. 정확하게 90도를 회전한다거나 180도를 회전한다거나 이렇게 각도를 정해놓고 회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를 입력해서 회전할 수도 있고 A키와 S키를 이용해서 끌 수도 있죠. 옆에 있는 퍼센트 스냅 같은 경우는 물체의 크기를 조정할 때 정확하게 몇 퍼센트씩 스냅을 걸어서 90%, 80% 이렇게 10% 단위로 줄일 수도 있고 5% 단위로 줄일 수도 있죠. 또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 화살표의 스냅은 스피너 스냅입니다. 스피너 스냅은 물체를 만들 때볼수 있는데, 물체를 만들 때 물체의 값을 입력하는 오른쪽에 조그만한 위아래 삼각형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스피너라고 합니다. 마우스를 드래그 했을 때는 소수점 두째짜리 혹은 셋째짜리까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조종하는 거에 따라서 소수점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종되는 거를 스피너 스냅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만큼 0.5씩 움직인다거나 1씩 움직인다거나 뭐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스냅이 있습니다. 또 장면에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를 조종할 때 필요한 스냅이 있겠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3D Max가 설치된 다음에 스냅 설정을 먼저 하고 맥스를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일단 뷰포트가 지금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게 있습니다. Alt W 키를 이용해서 뷰포트를 다시 4개로 만든 다음에, 스냅에 보면 첫 번째에 있는 3자가 그려져 있는 이 스냅은 3D 스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이 붙어 있는데,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있으면 이렇게 그 아래에 속해 있는 다른 스냅들을 볼수 있습니다. 2가 있고, 2.5가 있고, 3이 있습니다. 이거는 2D 스냅, 2.5D 스냅, 그리고 3D 스냅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2D 스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5D 스냅이 대부분을 하기 때문이죠. 2D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2.5D가 다 해요. 3D 스냅 같은 경우는 3D 뷰포트에서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뷰포트 퍼스펙티브 같은 뷰나 오소그래픽 같은 뷰에서는 3D 스냅을, 그리고 나머지 뷰에서는 이렇게 평면 뷰에서는 2.5D 스냅을 사용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걸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3D 뷰로 왔을 때는 다시 3D 스냅을 켜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할수 있는 스크립트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뷰포트를 선택했을 때 3D 뷰포트에서는 3D 스냅을, 나머지 뷰포트에서는 2.5D 스냅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해주는 스크립트를 설치하고 사용합니다. 우리도 한번 설치해 보죠. 제가 소개시켜 드릴 스크립트는 뷰포트 오토 스냅이라는 스크립트예요. 이 스크립트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설치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Next, Next. 여기서 3D Max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 3D Max가 버전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3D Max의 첫 번째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3ds Max 버전,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3D Max 버전만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옵션은 끄고 완료합니다. 설치가 다 끝났네요. 맥스를 재실행하고 뷰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죠. 퍼스펙티브에서는 3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프론트를 선택하면 2.5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그리고 레프트 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은 스냅을 바꿀 필요 없이 스냅만 실행시키기만 하면 뷰포트에 따라서 스냅이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lt W 키로 퍼스펙티브를 크게 한 다음에 이제 스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뷰에는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냅 옵션을 살펴볼게요. 3D Max가 설치된 다음에 스냅에서 꼭 해줘야 될게 있어요. 물체를 움직일 때 지금 보이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일 텐데, 이런 거를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합니다. 각 축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축이죠. 축을 선택해도 원하는 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기본 세팅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선택한 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냅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리드와 스냅 세팅 창을 열고 여러분이 원하는 스냅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설정할 수 있죠. 보통 사용하는 스냅은 처음에는 그리드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냅을 실행하면 뷰포트에서 보이는 그리드에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작업을 할때 그리드 포인트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점 혹은 엣지의 중앙 뭐 이런 부분을 보통 선택하게 되고 그쪽으로 물체를 이동하거나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드 포인트를 해제한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각 포인트가 있는 버텍스의 위치, 그리고 엣지의 중앙, 그래서 미드 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두 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작업할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만약에 물체를 움직일 때축 방향으로 선택을 했는데 축이 선택되지 않는다거나 그냥 XYZ 축이 한꺼번에 다 선택돼서 물체가 이리저리 움직인다거나 마우스를 그냥 따라 움직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옵션에 있는 Translation 옵션에 Enable Axis Constraint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축 방향으로 제한이 걸려서 그 축으로만 물체를 변형시킬 수 있게 되죠. 옵션에 보면 마커가 있습니다. 스냅을 사용할 때 물체에 보이는 이 사각형 크기를 말하는데 이 크기는 기본 20픽셀로 되어 있어요. 이 크기를 키우면 당연히 박스가 커지겠죠. 크게 보고 싶은 분들은 사이즈를 키워서 보시면 돼요. 기본은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중요한 거는 만약 앵글 스냅을 사용할 때 물체를 회전시킬 때 이렇게 몇 도씩 회전하게 될 건지, 10이라고 설정하면 물체는 10도씩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기본은 5도씩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물체를 스케일로 줄일 때는 퍼센트 스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퍼센트 스냅을 사용하게 되면 퍼센트를 줄일 때 이렇게 10%씩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확인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뷰포트 아래에 보면 이렇게 좌표가 보여요. X, Y, Z. 그래서 크기를 줄일 때는 그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100%. 크기를 줄이면 90%. 키우면 110%. 이게 퍼센트 스냅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이 퍼센트 값이에요. 필요하면 퍼센트 스냅도 사용할 일이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 퍼센트 스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옵션도 가끔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모델링을 하면서 그 옵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매뉴얼적인 걸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알아야 할게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냅을 설정할 때 트랜슬레이션의 옵션, 그리고 스냅을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이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스냅도 잘 사용하면 좋으니까 스냅과 같이 사용되는 물체 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